주차된 흰색 승용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골목 전체가 뿌연 흙먼지로 뒤덮입니다. 잠시 후 놀란 주민들이 뛰쳐나오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골목길에 있는 5m 높이 벽면이 폭탄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토사가 쏟아져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물 밑동마저 드러났고 무너진 곳에선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흘러내립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대구 두루동 주택가에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스며들면 물을 수 없죠. 약하기 때문에,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축대는 이처럼 임시로 가림막을 쳐놨지만 아래에 있던 차량 5대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축대 인근 21가구, 주민 29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1979년 지어진 빌라로 5층 규모 한 개동에 16가구가 살고 있는데 노후화로 인한 붕괴로 추정됩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전국에 13,000여 곳이나 되지만 공동주택 등은 사유지기 때문에 지자체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동주택은 사유 건축물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에는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유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정밀 조사를. 관할구청은 이상 징후가 보여 신고하면 점검해서 소유자에게 보수를 공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유 재산이라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가 점검 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